여러분들, 여기 텐진 돈키호테입니다. 텐진 돈키호테고요. 텐진 현재 돈키호테로 왔는데 돈키호테 안을 이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텐진 돈키호테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일단은 2층에 올라왔어요. 2층에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볼게요. 뭐 시청자 의견으로는 원래 돈키호테는 텐진 쪽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텐진이랑 나카스가 가까우니까 일단 여러모로 한 번씩 찍어볼게요. 돈키호테 자체가 그렇게 안 크네요. 여기는 후쿠오카 텐진점이에요. 여기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화장품 가게다 보니까 여기를 좀 둘러보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가게 안 보이죠? 일단 4층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지금 현재 3층이고 4층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4층이 그러니까 4층 한번 둘러보고 내려가서 나카스 돈키호테에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 사람이 여기 좀 있긴 있네. 전체적으로 손님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몇 팀 있긴 있네요. 아, 근데 한국말은 나오네요. 일단 돈키호테에서 근데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손님이 없어요. 근데 손님이 간간히 보이긴 한데 한국분들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키호테 오니까 또 사람이 보이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5층인가요? 네, 5층이 딱 끝이네. 여기는 전자제품 뭐 이런 거 같네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요. 그리고 층에 뭐 한 팀 정도는 한국인들이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막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 같진 않고, 또 요즘에는 이제 단체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데는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내려가도록 할게요. 근데 좀 보면 계산대가 보통 그게 메인이니까 계산대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시죠. 여기가 이제 텐진 돈키호테였고요. 저희들은 이제 걸어서 나카스의 돈키호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카스 돈키호테인데 나카스 돈키호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봅시다.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계산대를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계산대도 이 정도면은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안 보이진 않아요. 앞에는 중국 분들이고 확실히 아까 텐진보다는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좀 보이긴 보이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동키호테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 진짜 엄청 많았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없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아까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취지가 뭐였냐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완전 줄진 않고 그래도 예전보다 엄청 많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완전 제로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관광이 엄청 활발할 때, 그리고 뭐 수출 규제, 그다음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산대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해서 뭐 물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일본 식품 코너 같네요. 괜찮아요. 여기가 면세인 것 같아요. 택스프리 없는데 사람이, 택스프리 자체에 사람이 줄을 안 서 있네요. 아하, 후쿠오카 진짜 관광객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네요. 택스프리에 제가 한 3분 정도 서 있어 왔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한 팀 왔어요. 택스프리 바로 처음으로 이제 한 팀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동키호테를 한번 둘러봤고, 계산대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닌데, 아까 택스프리 쪽에는 거의 사람이 없네요. 동키호테 나카스점에 한국 사람 많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